따뜻한 정이 넘쳐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훈훈한 미담을 소개하는 코너 함께해요 따뜻한 우리 지역 순서입니다. 이민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전 서구에서는 전기 등의 에너지를 아껴 현금이나 카드 포인트로 돌려받는 탄소 포인트를 모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기부를 희망하는 1,337세대가 1,100여만 원을 기탁했으며 서구 지역 아동센터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부여지구협의회는 관내 어르신을 모시고 세계 적십자의 날을 기념해 경로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축하 공연과 함께 봉사원들의 노래자랑을 열어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충남 도내 장애인 부부 47쌍이 공주 백제체육관에서 합동결혼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생활 형편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도내 장애인 부부를 대상으로 치러졌으며 결혼식 비용과 각종 혼수, 신혼여행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CNB 뉴스 이민희입니다.